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때 큰 멸망이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8명뿐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림받을지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기름 준비 잘하고 신부되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장난 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열두 길로 도망가며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갖게 되는데요. 올해 첫째 날은 서론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분위기에 문이 언제부터 열린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표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저 도표를 보면 여러분 볼 때에 맨 왼쪽에 지상이라고 써 있고 주님 공중 재림 준비라는 말이 써 있어요. 주님 공중 재림 준비. 자, 이 준비가 다 맞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갈 겁니다. 자, 거기에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덤에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러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서 뭐 하냐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혼인잔치. 우리는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면서 있는데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환란이 시작이 되죠. 굉장히 큰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환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휴거하지 못한 친구들, 식구들,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즐거운 잔치인데 즐겁다가도 밑을 보니까는 안 즐겁대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가 아니라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참 그럴듯한 질문이고 타당한 질문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 할 때 우리는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새로운 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을 더 쉽게 해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었죠? 10달.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 아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막 꼼꼼해가지고 지긋지긋했어요? 엄마 탯줄에서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었던 분 기억나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랑 부부싸움 하던 거 때문에 뱃속에서 왜 우리 엄마 아빠랑 저렇게 싸우나라고 하면서 속상했던 거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딱 태어나가지고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천국 가면은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밑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하고 있는 동안 밑에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인잔치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지상에서 7년 환란이 있는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죠. 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던 우리들과 더불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지구로 내려오세요. 그때 벌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악하게 놀았던 그 무리들은 무적행으로 집어넣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아주 평안한 앞으로 갈 천국의 그림으로서 아주 평안한 삶을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던 존재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지상, 주님 공중 재림 준비, 이 준비의 때, 우리가 준비의 때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준비의 때는 언제냐?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준비의 때는 어떤 준비가 일어나는지 거기다가 여러분에게 잘 써서 나눠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좀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한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지금은 미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 중국의 총리, 뭐 영국의 왕, 한국 대통령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쪼무라기가 되고 전 세계 지구에, 온 지구에 단 한 사람의 통치자가 나와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New World Order라는 말로 영어로 써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어요. NWO,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 이것은 아주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은 아주 잘 쓰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앞으로 이제 뉴스에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자, 이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한 준비와 더불어서 뭘 하냐면 짐승의 표를 만들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리고 우주인, UFO, 또 외계인, 우주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컴퓨터의 발달을 통해가지고 핸드폰의 발달을 통해가지고 지식의 공유화를 시켜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지식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 있죠. 자, 또 하나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종교 통합, 배교를 합니다. 배교. 자, 예수를 구주로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을 배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WCC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1948년 8월 22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그 종교 통합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맛보기로 동영상을 봤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단일화를 가를 뿐만 아니라 종교의 통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리 소식, 전쟁 소식이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중동에서 뭐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리고 요즘 또 일어나고 있고요. 생각지도 않게 일본과 중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인데 일본과 중국이 전쟁하기 직전에 있죠. 뭐 원인은 뭐 어떻든지 간에 계속 그것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끔찍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뭐 지진이건 태풍이건 또 뭐 더위건 이런 일들, 뭐 비도 많이 오고 가뭄도 많고 막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점점 빈번하다는 거예요. 50년 전에는 1년에 10번 일어났다면은 30년 전에는 20번 일어나고 요즘은 50번, 100번 그냥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질병들이 툭툭툭툭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때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유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내일 공부할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과 그리고 서방의 연합군들이 3차 대전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란행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다음에 서방 세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의 전쟁, 3차 전쟁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웠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뭐 통합이 된다, 무슨 뭐 그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게 된다, 종교 배교하는 일이 있다, 전쟁의 소식이 있다, 경제가 무너진다, 중동 전쟁이 있다 이런 것들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때 한 구탱이에서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순교한 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과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일화를 향해서 배교를 향해서 난리를 향해서 경제의 무너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님 재림의 공중 재림의 분위기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아서 독립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랍의 그 수억의 인구가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선언해요.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라를 되찾음과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발자국이 없었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옥토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동영상을 잠깐 보셨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가뭄이 없는 땅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물이 비가 내려서 가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시설을 그렇게 잘해놓은 거예요. 스프링쿨러를 갖다 1년 내내 돌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막 땅들은요 비가 안 오면은 다 그냥 말라 죽고 마는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을 해가지고 먹는데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자급자족이 되고 그것을 수출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어떤 뉴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관한 연구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에스겔서 36장 11절 말씀인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과거의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움을 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때는 어떤 왕들보다도 어떤 나라들보다도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때인데 그러면은 솔로몬 때보다도 더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지금의 미국이나 아랍을 다 통틀어서도 더 대단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연구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2,500만 배럴의 석유가 있답니다. 우리는 그냥 뭐 2만 원어치 기름 넣으면 뭐 그걸로 뭐 만족하니까는 뭐 전혀 놀라질 않는데 저도 얼마큼인지 몰라요. 2,500만 배럴. 어마어마한 거래요. 아랍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는 소리를 하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 땅이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옥토가 됐고 거기에 자원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때까지. 그래서 기독교라고는 아주 왼수 아닙니까? 기독교를 아주 그냥 이단처럼 얘기를 하고 기독교 때문에 유대인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막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을 안 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 어제도 집회를 봤습니다만은 우리 예배 드리는 것과는 뭐 그 견딜 수도 없을 만큼 열렬한 찬송과 기도와 또 선교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김홍근 선교사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김홍근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고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그것도 참 신기해요. 이분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 1시에. 저는요, 한 11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 뭐 문자가 온다든지 카톡이 온다든지 그러면 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깨면은 새벽 기도 오는데 지장이 있으니까는. 아,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띵동띵동 그러는데, 아유, 모르겠다. 누가 술 먹은 사람이 또 잘못했나. 뭐 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잤어요. 그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올라오고 보니까는 김홍구 선교사님 온 거야. 한 번도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 선교 보고를 할 때는 그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서요. 하, 뭐 수영동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요새 신년이에요. 신년.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죠. 구정으로는 구정이, 저기 뭐 음력으로는 구정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해피 뉴 이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부흥의 운동과 각성의 운동과 전도의 운동과 선교의 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하죠. 그 다음에 옥토를 만들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이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이 기대가 뭐냐면은 이란과 전쟁, 그리고 자기 나라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 그건 내일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분위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분위기를 공부하는데, 그 분위기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로부터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종교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삼고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또는 뭐 이슬람교 또 다른 종교, 이런 종교와 합하는 것과 더불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배교는 뭐냐면 이때까지 잘 쫓아오다가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일이 뭔 줄 아세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배신이라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주는데요, 사람이 배신 한번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세상에, 하여튼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예수님이 부활한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계보였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계보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배반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배반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캐톨릭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캐톨릭이 배반을 하니까는 거기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잘못된 교리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개신교를 만들어요. 루터가 1517년에 만들죠. 그러고 나서 개신교가 아주 활발하게 성경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움직이던 이 개신교가 194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1940년대,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에, 그때부터 개신교의 한 분파가 개신교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캐톨릭이 부정해가지고 저기 3000%로 빠진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잘 믿겠다고 나온 기독교, 개신교까지도 똑같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배교에 힘을 실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단체가 유엔이에요. 유엔은요, 종교통합운동을 하라고 본부를 만들어놨어요. 유엔 본부 안에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을 쥐고 나서 그냥 자폭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면은 자폭이 제일 큰 순교인데 천국 가면은 가장 이쁜 사람 7명을 데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술을 자기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이쁜 여자 7명을 데리고 살고 술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은 누가 누리느냐? 자폭하는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을 걸 아니까는 술 먹고 여자 만나려고 몸에다가 폭탄을 쥐고 죽는 사람들이 이슬람 자폭단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종교는 목숨을 걸어요. 목숨. 자, 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가 돼서 네 종교 때문에 목숨 걸고 네 종교 때문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유엔에서 종교 통합운동을 돈을 대면서 사람들을 회유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한국 대표가 있습니다. 문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워싱턴 타임즈 재단 이사장이죠. 이 사람이 문선명 씨의 셋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목사라고 그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300명인가 200명 통일교 한국에 그 교회에 300명인가 200명 이렇게 모아놓고 목회를 했는데 문현진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대학 종교학과를 나온 목사는요. 아버지 교회를 뒤를 이어서 할 때 2,000명을 모아놔요. 그러니까는 이 문현진이라는 사람은요. 생기기도 잘생겼죠. 지금 30대 중반이죠. 그리고 뭐 공부도 잘했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이 사람이 유엔에 가가지고 종교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돈 주고 대접하고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문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 뭘 하다가 이렇게 뭐 잘못 눌러가지고 지워져가지고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가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 내 것을 주장하지 말자, 또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도 말자,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자, 그것은 서로 싸우는 것뿐이 안 된다, 그러므로 내 것은 내 것대로 잘 섬기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고 포교나 선교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변개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따르기 때문에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요 오늘날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통합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주의 교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핍박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배교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불법의 사람은 단일 정부의 수장인, 왕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직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배교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를 하지 않는 우리들이 핍박을 받을 거예요.
자,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부활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성령의 역사만이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당시 얘기가 아닙니다. 뭐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주님의 오심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이때에 예수만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몇이나 보겠느냐. 굉장히요 심오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죠. 노아가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노아를 통해서 전해질 때 불행하게도 8명 이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거기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낸 겁니다. 롯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사를 만나가지고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니까는 피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들었고 사위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도 안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롯과 아내와 딸 둘이에요. 그런데 아내까지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솜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사건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말씀 드렸어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고 맷돌 갈다가 뭐 이런 얘기 써놨잖아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써놓아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은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제가 참 많이 놀랬더랬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대 알아. 어떻게 재림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들어서 지금 참 감사한 거예요. 땅으로 재림하십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십니까?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7년대 환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도 모르고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탁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지. 말씀을 보고 나서 뭐 이게 그런가 뭐 이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아마 또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러면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유엔에서도 얘기를 하는 얘기죠. 앞으로 모든 종교와 세계는 기독교만 핍박합니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 의정서 14장. 이건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 의정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 14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 정부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우리는요, 이 얼굴 허연, 백인들 보면은 진흙이 들어요. 등치도 크고, 머리도 노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그냥 얼굴도 허옇고, 눈도 크고, 코도 막 이렇게 익으면은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막 우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아유, 이 백인들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여기 백인 아무도 안 계시죠? 응? 참 독합니다. 서부 영화를 보십시오. 같이, 금을 캐러 가요. 금을 캐러. 서부로 금 캐러 가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막 가요. 맨 마지막에 가서 금괴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총 빼내가지고 죽여요. 안 날아가져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지독해요.
베니스의 상인인가? 그 뭐 셰익스피어가 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을 막 그냥 공격한 얘기 있잖아요. 그 고리대고 못 파면서요 돈 모은 사람이에요. 이자 안 갚으니까는 엉덩이에 살 떼가지고 이자 갚으라고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세계에 부도 갖고 오고 과학적인 발달도 갖고 오고 세상에 도로도 놓고 이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계 정부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날살하라.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님뻘대는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황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우리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리스도교의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성경을 막 변개하는 거예요. 지금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Benedict XVI is Joseph Ratzinger. Joseph Ratzinger was one of the most radical theologians at Vatican II, where his ideas were influential in guiding the revolutionary course of the council. At Vatican II, Ratzinger hung around with notorious heretics such as Karl Rahner, and even though he was a priest, Joseph Ratzinger showed up at Vatican II not in clerical garb, but in a suit and tie. Ratzinger was named, quote, cardinal by Paul VI in 1977 and became prefect for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5 years later. During these years, Ratzinger wrote a staggering number of books. The heresies from Ratzinger that are covered in this tape come from having read many of his speeches and 24 books written by him. We will now cover the amazing heresies of Joseph Ratzinger, Benedict XVI. Benedict XVI's heresy on the Jews. Based on scripture and tradition, the Catholic Church teaches infallibly that it is necessary for salvation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e Catholic faith. John chapter 8 verses 23 and 24, quote, For if you believe not that I am he, you shall die in your sin. Pope Eugene IV, Council of Florence, 1439, ex cathedra, quote, Whoever wishes to be saved needs above all to hold the Catholic faith. It is necessary for eternal salvation that he faithfully believe also in the incarn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God and man. The Catholic Church also teaches infallibly that the old covenant ceased with the coming of Christ and was replaced with the new covenant. The Council of Florence taught that those who practice the old law and the Jewish religion are sinning mortally and are, quote, alien to the Christian faith and not in the least fit to participate in eternal salvation, unless someday they recover from these errors. In 2001, however, the Pontifical Biblical Commission released a book entitled, quote, The Jewish People and Their Sacred Scriptures in the Christian Bible. This book rejects the dogma that the Old Covenant has ceased. It teaches that the Old Covenant is still valid and that the Jews wait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which was part of the Old Covenant, is also still valid. It teaches that Jesus does not have to be seen as the prophesied Messiah. It is possible to see him as the Jews do, as not the Messiah and not the Son of God. In section 2A5, the book states, quote, Jewish messianic expectation is not in vain. In section 2A7, it states, quote, To read the Bible as Judaism does necessarily involves an implicit acceptance of all its presuppositions, which exclude faith in Jesus as Messiah and Son of God. Christians can and ought to admit that the Jewish reading of the Bible is a possible one. So according to this Vatican book, Christians can and ought to admit that the Jewish position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God and the prophesied Messiah is a possible one. This is Antichrist. 1 John 2 verse 22, quote, He who denieth that Jesus is the Christ, he is Antichrist. The preface for this totally heretical book was written by none other than Joseph Ratzinger, the now Benedict XVI,
Heresy is a rejection of a dogma of the Catholic faith, while apostasy is a rejection of the entire Christian faith. This book contains both heresy and apostasy, fully endorsed by Benedict XVI. And Benedict XVI teaches the same denial of Jesus Christ in a number of his books. Benedict XVI, God in the World, 2000, page 209, quote, "It is of course possible to read the Old Testament so that it is not directed toward Christ. It does not point unequivocally to Christ. And if Jews cannot see the promises as being fulfilled in him, this is not just ill will on their part, but genuinely because of the obscurity of the text. There are perfectly good reasons then for denying that the Old Testament refers to Christ, and for saying, no, that is not what he said. And there are also good reasons for referring it to him. That is what the dispute between Jews and Christians is about." Benedict XVI says that there are perfectly good reasons for not believing that the Old Testament refers to Christ as the prophesied Messiah. He says that the Old Testament doesn't point unequivocally to our Lord as the Messiah. Benedict XVI just denied the entire Christian faith again. What makes this apostasy all the more outrageous is the fact that the New Testament is filled with passages which declare that our Lord is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prophecy. To quote just one passage of many, our Lord specifically tells the Jews that what is written in the Old Testament concerning him will convict them. John chapter 5, verses 39, 45 through 47, quote, "Search the scriptures, for you think in them to have life everlasting, and the same are they that give testimony of me. There is one that accuseth you, Moses, in whom you trust. For if you did believe Moses, you would perhaps believe me also, for he wrote of me." But according to the apostate Benedict XVI, all these biblical declarations, including our Lord's own words, may be false. According to him, the Jewish reading that our Lord is not the Messiah, not the Son of God, and not foretold in the Old Testament is possible and valid. Nothing could be more heretical, apostate, or antichrist. Benedict XVI also denies Jesus Christ in his book Milestones. Benedict XVI, Milestones, 1998, pages 53 and 54, quote, "I have evermore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Judaism and the Christian faith described in the New Testament are two ways of appropriating Israel's scriptures, two ways that in the end are both determined by the position one assumes with regard to the figure of Jesus of Nazareth. The scripture we today call Old Testament is in itself open to both ways." Benedict XVI again declares that scripture is open to holding the Jewish view of Jesus,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God. And this is why Benedict XVI repeatedly teaches the heresy that Jews don't need to believe in Christ for salvation. Benedict XVI, God in the World, 2000, pages 150 and 151, quote, "There the Jews know to Christ brings the Israelis into conflict with the subsequent acts of God. But at the same time we know that they are assured of the faithfulness of God. They are not excluded from salvation." This is a total rejection of Catholic dogma. Did you know that despite the modern notion of many people today that there is no hell, the Bible speaks of it over 113 times? Jesus himself, love incarnate, spoke more about hell than he did about heaven. Why? To warn people, and because of just how horrible it will be for those who go there. Hell will be unlimited in intensity. Imagine the pain of a third-degree burn victim. That pain is limited. The pain of hell will be unlimited. Hell will be unrestrained in the attack of men and demons. Here on Earth, God restrains their attack on people. Otherwise, we'd all fall prey to the Charles Mansons and Jeffrey Dahmers of the world. In hell, there will be no such restraint. People will be under the unrestrained fury of other wicked men and demons for all of eternity. Hell will be uninterrupted in its misery. A human being who suffers on earth from a painful wound or sickness can sleep or faint or find temporary relief in medication. There will be no such reprieve in hell.
hell will be unending, forever. What depth of depression, rage, hopelessness, and sheer horror must the soul sink into, knowing that after 1 billion years they are no closer to relief? Hell will be utter darkness, no light, no love, ever again. In Romans chapter 9, it says very clearly that the vessels of wrath are being fitted for destruction, and God will glorify His power and His wrath through you. You will glorify God, actively or passively. And speaking of statistics that we talked about just a second ago, statistically, 100% of all people who do not bring forth good works, 100% of all people who die without Christ, they are in hell now. Second thing, the severity. I have literally trembled as I have studied this topic. What causes my soul to shake within me is the eternality, the foreverness of hell. But when you think about the severity of hell, you begin to realize it is no slap on the wrist. Hell is fearsome. It is dreadful. We read our Bibles and we can pass over those texts so freely, so easily,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Because more than heaven, Christ spoke of hell. More than love, Christ spoke of eternal destruction. More than the church to come, Jesus warned of God's wrath and judgment and hell to come. In the time it takes me to finish this sentence, 30 human beings... 교황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이 큰 등치의 종교 집단이고 거기에 또 교황은 전 세계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니까는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얼마 전에 굉장히 선한 그 한 분이 계셨죠.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는 굉장히 선한 분이고 알바니아에 가가지고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갔을 때 그분의 동상을 봤어요. 동상이 요만한데 조그매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꽃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분의 그 모습대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종교를 성실하게 믿으면은 그리고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두려워요. 대체 이 말에 대하여 테레사 수녀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선한 일을 한 분이에요. 일생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의 고름을 빠른 분이에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없이 연약한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그랬어요. 노벨상을 준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고 노벨상 타러도 안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누구든지 자기의 종교를 성실하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천국에 있을까 다른 곳에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위대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우리가 천주교 신부의 황당한 교리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놨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을 위해서 만든 지옥에 사탄이 가고 있는데 그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까지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애초부터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모를까요? 이 바티칸은 지금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데죠.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력 모든 것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다 있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천사들 이름 몇 알고 있죠? 가브리엘,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 그 다음에 루시퍼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2011년 부활절 미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데서 독창자가 나와가지고 루시퍼여 영원하시오. 루시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미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잘 보세요. Avici secoli et caligine peccatorum segregatos, redit gratiae sociat sanctitati. Et nox est in qua destructis vinculis mortis, Christus ab inferis victor ascendi. Nihil enim nobis nasci profuit, nisi redimi profuisse. Nox illuminatio mea in delicis mei, supernis luminaribus misc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 con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라틴 말로 해요. 영어로 하지도 않고 뭐 그 프랑스 말로 하지도 않고 라틴 말로 하면서 지금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 루시퍼를 갖다가 찬양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할게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놔서 써놨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루시퍼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던 그는 살아있고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들으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루시퍼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던 그는 살아있고 루시퍼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요.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서 미사, 부활절 미사를 드리면서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몰라요. 그냥 뭐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뭐 교회 열심히 가고 주일날 와가지고 뭐 교제하고 헌금하고 또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그런데 자, 그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악한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루시퍼를 공개적으로 지옥으로부터 와서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가 루시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캐톨릭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요, 더 웃겨요. 교회는 캐톨릭하고도 뭐 그냥 같이 하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요, 불교 문화권에 있으니까는요, 불교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불교하고 같이 미사가 아니, 불교하는 게 뭐죠? 아, 불교도 뭐 하잖아요. 자, 한 번은 법당에 가가지고 절간에 가서 한 번은 교회 속으로 와가지고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이 아니지 그 스님들, 여자 스님들, 남자 스님들 와가지고 설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갑부가 세워놓은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돌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거기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합동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러분에게 소개될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 연합뉴스에서 기독교도 이제 마음이 넓어졌다, 불교도 마음이 넓어졌다,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방송에다가 띄운 거예요. 교민들이 2천 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2천 명 모이는 한국 교회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2천 명의 교인이 모여가지고 스님과 더불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스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스님이 오셨는데 훌륭한 종교 지도자 오셨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뉴스에서는 막 사진 찍을지도 몰라. 수정동교회 이제 마음이 넓어져서 스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한다고. 교회가 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아합에 관한 설교를 들었고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엘리야가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바알 신도 그다음에 아세라 신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평화도 중요해요. 그런데 세계 평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예수가 아니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은 어디를 가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라고 목회자를 만들어 놨더니 그 말은 안 하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제도 기독교 교회협의회 KNCC에서요. 한 여자 목사가, 여자 목사가 아니라 여성 기도문을 한 여자 목사님이 기도문 쭉 쓴 거 있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뭐 그 다음에 뭐 대종,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을 할 때는 나미아 부타불 아멘인가, 아멘인가. 아, 소태산 대종사님이로군요. 소태산 대종사님. 우리는요, 지금 굉장히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막아보는 거예요. 더 누구든지 물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배교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무척이나 가까웠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영상만 더 보죠. 종교통합의 실제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보겠네 너의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인가 엑스폴로 74 오셔가지고요.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근데 그분이 변했어요. 뒤에 좀 그림이 더 있는데 우리 한국의 유수한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같이 어울려요. 제가 여기다 그 그림을 사진을 보여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삭제를 했어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면은 그렇게 되나 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생명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저렇게 계속해서 이루어난다면은 기독교는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은 대체 뭡니까?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전해주면서 말이에요. 박해를 받으면서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우 여러분, 저와 더불어 우리 온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돈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라. 돈을 받아라. 강대상에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물질적 축복 주시면은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받아라. 지금 돈 받아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펄쩍펄쩍 뛰고 돈을 뿌려놓고 그걸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고 마칩시다. 돈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본 설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당장 돈을 달라고 그래요. To me now money. To me now money. Wow, I'll be out with money. Woo! Woo! And woo, get some anointing. You put some up here. Woo! Put this anointing on it. Why you put something up here? I'm putting this anointing on this money, man. Woo! Woo!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책을 그분의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들 두란노에서 번역했죠. 무지무지 팔립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가 구원자입니까? 나는 그런데 관심 없대요. 미국에서 몇만 명, 한 4, 5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예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책도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산 것만 해도요. 뭐 몇천 권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의 힘. 그분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까? 나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대체 이 개신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목사 한 사람이 성경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 없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요 목사 한 사람에게 딸려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은요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린 다 죽어요.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좁은 문으로 가서 주님 나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